오리 한 마리가 진흙탕에서 아주 미꾸라지를 잡으면서 열심히 그렇게 재미에 푹 빠져 있더랍니다. 하루는 백조가 이 오리에게 다가와서, 야, 오리야, 오리야, 나 하늘 날아가는데 너 같이 가자. 오리가 다시 물었습니다. 천국에 뭐가 있는데? 아,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좋은 게 많다고 장황하게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리가 잠시 머뭇거리더니 한 가지 질문을 더 던집니다. 그런데 백조야, 천국에 가면 미꾸라지도 있냐? 그건 확신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백조가 우물쭈물하면서 글쎄, 그건 내가 잘 모르겠다, 확실치 않다. 그랬더니 오리가 하는 말이, 그러면 백조야, 그런 천국 너 나가라. 그러면서 다시 진흙탕에서 미꾸라지를 잡았다는 겁니다. 그럼 세상이 참 재미가 있습니다. 뭐 세상 사는 거 힘들다 그러지만은요, 세상 사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하고 싶은 일도 많고, 또할수 있는 일도 많고, 또 즐길 수 있는 일도 참 많이 있습니다. 마치 오리가 미꾸라지를 잡듯이 말입니다. 돈 버는 재미도 그것도 쏠쏠하고, 또 즐길 수 있는 일이 많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물론 천국이 있음을 압니다. 분명히 천국을 알고 있지만 또한 그 천국을 자세히 알지 못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확실하게 천국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천국을 확실하게 모른다는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천국을 준비하는 그런 슬기, 지혜, 오늘 기름과 같은 그런 준비된 바가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저는 20대 후반 총각의 나이로 미국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아마 한국에서는 그런 일이 잘 없는데 미국이라서 가능했나 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처음 결혼 주례를 하게 되는데, 제가 한첫 주례가 어떤 분이었는가 하니 50대 재혼하는 부부였어요. 그분들 자녀들이 저랑 나이가 별로 차이가 나질 않아요. 그래서 그 주례 부탁을 받고 이거 참 난처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해서 평상시에 가까이 지내는 연세 지긋하신 존경하는 목사님께 여쭙습니다. 목사님, 일이 여차저차해서 이렇게 제가 결혼 주례를 부탁받았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빙그레 웃으시면서 해주시는 얘기예요. 김 목사님, 김 목사님 어차피 천국도 안 갔다 왔으면서 매일 들락날락 하는 사람처럼 천국 설교하지 않냐고. 그거랑 비교하면, 아, 결혼 안 하고 나서 결혼 주례하는 그거 아무것도 아니지. 하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가만 보니까 저는 결혼도 안 하고 결혼 주례도 했고, 오늘도 사실 천국 안 갔다 왔는데, 천국 갔다 온 사람 마냥 오늘 천국 말씀 전합니다. 그런데 빌리그레엄 목사님이 사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 나이로 지금 99세십니다. 아직 생존해 계시거든요. 그런데 한 번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만약 신문 기사에 저 빌리그레엄의 부흠 그 기사가 나거든, 빌리그레엄 목사님 돌아가셨다 하는 기사가 나거든, 그 사실을 믿지 마십시오. 왜냐? 저는 그냥 하늘나라로 주소만 옮겼을 뿐이니까는요. 참 위트가 있는 그런 신앙 고백이라 하겠습니다. 마치 자고 나서 다음날 깨듯이 새로운 몸을 입으니까 주소만 옮겼다는 것뿐입니다. 감리교의 아버지라고 하는 요한 웨슬리에게도 비슷한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만약 내일 죽음을 맞게 되신다면 오늘 무슨 준비를 하겠습니까? 그때 웨슬리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준비할 게뭐 있나요? 매일 준비하는데요. 오늘 죽는다면 내일 천국에서 깨겠구만요. 정말 천국을 들락날락 하는 분들과 같은 귀한 신앙인의 고백이라 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해주신 이 비유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익히 잘 알고 있는 그런 비유의 말씀입니다. 오늘 다섯 미련한 처녀가 있고 슬기로운 처녀 다섯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재미나는 사실은 이열 처녀가 다 졸았어요. 다 잤어요. 슬기로운 처녀가 깨어 있었고 미련한 처녀가 잤다는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다 잤어요. 차이가 없어요. 똑같이 졸았어요. 그러니까 졸았다는 것도 문제가 아니 되는 거예요. 잤다는 것도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것입니다. 다 준비되었던 것처럼 보였다는 겁니다. 어리석은 처녀들까지도 다 갖춰진 것처럼 보였어요. 등까지 준비했다니까 옷도 잘 차려 입었겠죠. 화장도 예쁘게 했을 겁니다. 그런데 실상 눈에 잘 보이지 않지만 정말로 생명과 사망을 나눌 수 있는 기름과 같은 중요한 것, 이것이 준비되지 못했다 하는 겁니다. 그럼 기름, 이게 도대체 뭘까요? 오늘 비유의 말씀을 다시 잘 읽어보노라면 좀 박절한 것 같기도 해요. 아니, 좀 상부상조하면서 기름 좀 같이 쓰면 안 되겠어요? 좀 같이 좀 쓰다가 한 사람 보내가지고 또 사오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오늘 성경은 아주 박절해요. 우리의 것을 너희와 함께 쓸 수가 없다. 그러니까 너희는 가서 너희 것을 사라. 다른 사람의 것을 빌릴 수 없다는 겁니다. 내 내면에 있는 가장 소중과 같은 이 생명과 같은 기름, 이게 뭡니까? 여러분, 믿음? 이건 나만의 겁니다. 누가 대신 가져줄 수가 없어요. 천국? 이거 누가 대신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 잘 믿는 부인 나중에 믿고 치맛자락 잡고 올라가겠다는 분? 그래가지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것 빌릴 수가 없어요. 2010년도에 저희 교회가 개척을 했는데 처음 교회 개척하고 나서 상당한 기간 동안 성가대원으로 이렇게 봉사해 주셨던 이권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 저하고 좀 인연이 있으신 분이신데 그 인연은 이렇습니다. 한 10여 년쯤 된 것 같아요. 하루는 그분이 제 사무실에 오셔서 그냥 아무 말씀을 안 하시고 계속 울기만 하시는 겁니다. 그냥 한눈에 봬도 뭐 교양미가 넘치시는 그런 분이신데 뭐 하염없이 뭐 어떻게 주체할 수 없으시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이야기인즉슨 이렇습니다. 목사님, 제가 결혼을 해서 평생이 남편을 전도하기 위해서 애를 썼는데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간암 말기에 지금 걸려서 이제 병원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제 얼마 몇 달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끝까지 마음을 열고 있지 않으니까 목사님 좀 도와주세요. 권사님의 요청을 받고 병원에 입원해 계신 그 남편분을 만나 뵀어요. 그런데 정말 인간적으로 보면은요, 거의 완벽에 가까운 분이세요. 서울법대 출신에 사회적인 지위와 명예도 다 갖고 계세요. 경제적으로도 뭐 여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충분한 생활을 하세요. 그리고 인품도 뛰어나고 성품도 뛰어나요. 친구들도 많아요. 그 순간에도 많은 친구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아들 한 분이고 따님 두 분이셨는데 뭐 다들 잘 키우셨어요. 뭐 인물도 다 원칠하고 훌륭한 제자분들을 가져오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저한테 얘기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 나이 먹을 만큼 먹었습니다. 살 만큼 살았습니다. 제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도 다 알지만 그 저한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전 그냥 멋있게 생을 이대로 끝내고 싶습니다. 근데 아내와 딸들이 자기를 도와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는 지금 후회가 없는데 차라리 지금 복수가 차고 가난 말기지만 사랑하는 친구들 모아놓고 술 한잔하고 담배 한대 피고 그렇게 멋있게 세상 떠나고 싶은데, 아니 평생을 아내가 전도해서 교회 안 다녔던 난데 지금 와서 예수님 복음, 이거 너무 비굴한 거 아닙니까? 그런 얘기예요. 그럼 목회 상담에게서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이런 분들에게는 함부로 말을 건네는 게 아니라고. 병원에 입원해 계신 성도님들, 뭐 성도님들이야, 성도님들이 목사님들 원해서 청해서 아,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말씀 전해 주세요, 예배 드립시다, 그건 100번 옳은 일이죠. 그런데 원하지 않는 분들 지금 병원에 앉아 계시는데 예수 믿는 분들이 지금 전도한다고 하시고 예수 믿으세요, 기도합시다, 당신 죄를 이건 큰 고통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자리라면 오히려 가만히 침묵을 지키면서 옆에 자리를 지킬 때 성령께서 비밀하게 나를 통해서 일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말없이 행동하라.
그게 목회 상담의 원칙입니다. 몇 달은 제가 그 원칙을 지켰어요. 그저 들락날락하면서 병원에 가서 심방하고 그저 조용히 그냥 기도해드리고 오고 가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뭐 이분의 마음에는 지금 불편한 마음을 표현할 길이 없는 거예요. 한 번은 권사님 앞에서 제가 들어갔는데 역정을 내시더라고요. 왜 이런 목사님 불러서 나 멋있게 세상 떠나고 싶은데 예? 아, 당신 왜 이렇게 나 힘들게 하느냐 막 그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한 번은 또 본인의 링계를 다 빼고 나 이 좁은 병원 입원실에서 이렇게 생을 마치고 싶지 않다. 집에 가겠다. 병원 앞에 있는 대기가 하셨어요. 편안하게 나 이렇게 가고 싶다고. 또 그 권사님이 또 전화를 하셔서 요청을 하시는 거예요. 조심스럽게 가면은 또 아들과 또 딸들 앞에서 제가 들어가면 또 난리가 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불편하게 해서 목사님 힘들게 하고 나 힘들게 하냐고 막 그러시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여러 번 겪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말 시간이 한 달, 두 달 지났습니다. 이젠 정말 시간이 없어요. 정말 마지막 병원 베드에 계시는 그런 시간이에요. 다시 그분을 찾아뵙게 됩니다. 지금이라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텐데 10년 전이니까는요. 저도 참 경험이 좀 부족했고 미숙했어요. 근데 뭐 하나님께서 미숙한 점도 쓰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처음 제가 입을 열어서 그분에게 이제 복음을 전도하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그 복음이라는 건 잘 아시잖아요. 인자한 모습으로 예? 사랑하는 어투로 이렇게 전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날은 저도 정신을 잃은 것 같아요. 그래서 손을 딱 잡고 선생님 오늘은 제 말 좀 들으시라고. 제가 몇 달 동안 아무 얘기 안 했지만 오늘은 좀 제 얘기를 들으시라고. 그래서 아니 몇 달 동안 왔는데 선생님이 저한테 설렁탕 한 그릇을 사드렸습니까? 그때 왜 설렁탕 얘기가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러면서 막 복음을 전하는데요. 에? 아니 사랑하는 저 지금 아내가 저렇게 깍듯하게 예의를 자처하면서 그렇게 전도하려고 하고 이 사랑하는 두 딸이 그렇게 아빠를 사랑해서 마지막 얘기하는데 그 얘기도 안 듣냐고 마치 화가 난 사람처럼 제가 복음을 전했어요. 이분이 충격을 받으셨어요. 충격을 받더니 복음을 그때 받아들였다는 얘기가 아니라 육체적으로도 너무 힘들어하시고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어하셨어요. 제가 병원 떠나고 나서 피를 토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각혈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며칠 지나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병상에서 세례받으시고 그리고 제가 그분의 장례를 다 며칠씩 집전하게 됩니다. 그 권사님한테 유언 비슷하게 하신 거예요.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 젊은 목사님한테 몹쓸 짓 한 것 같으니까 당신 그 목사님한테 잘하라. 그러니까 그 권사님이 도와주시기 위해서 성가대로 봉사하신 겁니다. 글쎄요, 모름지기 제가 천국 가서 그분 만나뵈면 할 얘기가 좀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좀 특별 부탁해서 설렁탕 두 그릇, 그리고 담배 한 갑, 술 한 병 이거 좀 받아서 담배에 불도 한번 붙여드리고 싶고요. 술도 한 잔 좀 따라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못다 한 얘기 많이 한번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기름 이거 피를 토해도 발악을 해도 내가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옷도 다 차려입고 등도 다 든 것 같은데 생명과 사망은 눈에 잘 띄지 않는 기름으로 나누어졌어요. 그렇다면 이 기름은 생명과 같은 기름이에요. 그 생명과 같은 기름을 준비하는 슬기가 필요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기름을 준비하는 지혜라는 게 뭘까요? 그 생명과 같은 슬기가 뭘까요? 이제 인생을 등과 같은 것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기름과 같은 것으로 평가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인생을 양적으로 평가하십니까? 질적으로 평가하십니까? 여러분 인생을 물질적으로 보십니까? 아니면 인격적으로 보십니까? 인생을 자기중심적인 생각에서 내가 무엇을 얻었다, 무엇을 잃었다 이렇게 평가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내가 내게 비록 손해가 있어도 그 하나님 편의 역사가 이루어졌으면 큰 성공이다 그렇게 평가하십니까? 이 세상에는요 부한자, 가난자가 같이 살아요.
병든 자, 건강한 자가 같이 살아요. 많이 배운 자, 못 배운 자가 같이 함께 살아요. 마치 알곡과 가라지가 같은 밭에서 자라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같이 자라는 것 같은데, 다 함께 있는 것 같은데 아니요. 역사의 끝에는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둘로 나뉩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목적은요, 교회 다녀서 착한 사람 되는 거 아니에요. 물론 착한 사람 되어야 되겠죠. 신앙생활 하면서 정직한 사람 되는 거, 그건 복음의 부분이긴 하지만 복음의 핵심은 아닙니다. 그러면 아무리 착하게 산들, 그래, 석가모니보다 우리가 착해질 수 있겠어요? 복음의 핵심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천국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매주 예배의 부름에서 외치잖아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이기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옵고. 구원의 은혜란 죄와 죽음을 이기는 거예요. 가난과 질병을 이기는 건 그건 순복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주변복음 중에 주변복음이에요. 요즘 가을 돼서 수능은 앞둬서 교회마다 수능기도회를 많이 하죠. 그러나 여러분, 절에도 가보세요. 더 화끈하게 수능기도해요. 거긴 퍼포먼스가 대단해요. 기와장까지 몇 장 사가면서 절까지 하면서요. 올림픽 금메달 따기 위해서 물론 신앙인들 교회에서 열심히 기도하죠. 그러나 절에 다니는 분들도요, 아들 금메달 따기 위해서 열심히 불공 드린다고요. 그러니까 그건 기름이 아니에요. 그건 등이에요. 미련한 처녀나 슬기로운 처녀나 다 가지고 있었어요, 등. 그거는 차이가 없어요.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등이. 물론 등도 필요하죠. 그러나 그건 등이에요, 등. 그러니 그것으로 구분되는 건 아닙니다. 금메달, 좋은 대학, 그건 등이에요. 중요한 것은 생명과 같은 기름이에요. 저명한 영국의 청교도 설교자인 리차드 박스터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복음이란 죽어가는 사람이 죽어가는 자에게 전하는 생명의 말씀이다. 기가 막힌 얘기죠. 복음이란 죽어가는 사람이 죽어가는 사람에게 전하는 생명의 말씀이라고 일갈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죽어가는 사람에게 세계가 어떻고 정치가 어떻고 경제가 어떻고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공부를 아무리 잘하다, 뭐 잘 사는 이야기, 행복한 이야기, 그건 생명을 주지 못해요, 여러분. 성도 한 분이 세상 떠나면서 그런 간증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이제서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저는 모태신앙으로 교회에서 자라면서 예수의 보혈이 내 죄를 씻겼다. 이건 뭐 너무 식상한 얘기고 너무 잘하는 얘기고 그래서 늘 그저 등한시 여기면서 살아갔는데 이제 와서 생각해 보니까 이 말씀이 제게 가장 필요한, 그 말씀이 제게 가장 소중한 말씀이라는 것을 이제야 깨닫네요. 그렇게 고백하시더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생명의 문제를 말씀합니다. 잘 사느냐 못 사느냐 오래 사느냐 마느냐 그건 문제가 아니에요. 성경은 생명의 문제를 부활로 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정직하게 그리고 단순하게 다시 보세요. 성경은 우리 모두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책이에요.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것에 대해서는 성경은 요만큼도 관심이 없어요.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가서 너희 있을 곳을 예비한 후에 내가 다시 와서 너희로 나 있는 곳으로 영접하리라. 차원이 다른 얘기죠.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해 거할 곳을 예비하고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를 영접하리라. 놀라운 얘기입니다. 바울이 빌립보서 1장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세상을 떠나 주님과 앞에 가서 주님 함께 있는 것이 좋으니라. 그러나 세상에서 잠깐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유익하니. 너희와 함께 지금 세상 사는 게 유익해요. 그렇게 유익하지만 내가 이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좋은 일이라. 일말의 두려움도 없어요. 오히려 그 앞을 보고 기뻐합니다. 바울이 또다시 골로새서 3장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너희는 위의 것을 찾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너희가 죽었고, 성도에게는 죽음이 앞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이미 끝났어요. 죽음을 지나서 기다리고 있는, 영원한 생명을 기다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활은 나사로가 다시 태어나 살아났다는 그런 류의 얘기가 아니에요. 나사로야 다시 살다가 조금 더 있다가 죽었죠. 두 번 장례식 했죠. 여러분, 부활이란 씨가 심겨져서 열매가 맺힌다는 그걸로도 설명이 안 돼요. 계란을 깨고 병아리가 나왔다는 것으로 부활을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설명될 수가 없어요. 개차반처럼 살았던 사람이 중생했다고, 변했다고, 그건 부활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그 몸을 내가 입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개념적인 것이 아니라 물리적으로, 구체적으로. 그래서 본래 교회의 원형은 카타콤이었어요. 무덤이었어요. 그 무덤이 기도의 장소였어요. 예배의 장소였어요. 오직 종말론적인 신앙 공동체예요. 부활을 소망하는 거예요. 종말을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거예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300년 동안 이 신앙을 지켰어요. 근데 어디서부터 잘못됐는 거 아니? 313년에 기독교가 공인됐어요. 물론 그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였죠. 그러나 그 은혜의 역사 안에는 큰 구조적으로 문제점, 아주 큰 그 어려움을 담고 있는 구조입니다. 왜요? 어제까지 1%밖에 기독교인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하루아침에 100% 기독교인이 됐어요. 그러면 뒤집어서 얘기하면 99%는 가짜였어요. 그 다음부터 교회는 온통 세상에 관심을 갖게 됐어요. 번영에 대해서, 향유하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복음은 변질될 수밖에 없었어요. 구조적으로요. 교회는 타락할 수밖에 없었어요. 구조적으로. 1200년 동안. 다시 16세기에 종교개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다시 500년 오늘날까지 교회는 다시 복음에 흐려지고 있고 복음이 다시 흐려지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자 아리마대 요셉 무덤에 장사 되셨어요. 그걸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좀 예수님답지 않은 거 아니에요? 아니, 말구에서 오신 분이, 그리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분이, 아니 무덤 3일 동안에 계시는 거 그냥 대충 계셨다 가시면 되지. 부자 아리마대 요셉일 필요가 있나요? 꼭. 성경에 그 부자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은 딱 한 번 나오는 건데, 예수님 무덤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불필요한 단어가 그 성경에 있어요. 부자라고. 복음서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사야서에 보면 아예 예언까지 하셨어요. 메시아가 부자의 묘에 장사되리라.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좀 예수님답지 않은 거 아니겠어요? 아니, 말구유의 십자가면 무덤 대충 하시면 될 텐데 왜 화려한 부자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일까? 왜 그게 필요했을까요? 여러분, 복음은 무덤을 아름답게 보는 거예요. 복음은 죽음을 아름답게 봐요. 영원한 생명을 향한 출발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잘 믿으신 분들 장례식 앞에 가가지고요, 너무 많이 울지 마세요. 물론 슬프니까 울음은 그 이해는 되죠. 그러나 아시고는 우세요. 지금 행복한 분은 고인이고 불쌍한 사람이 울고 있는 자신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감상적으로 생각할 게 아니에요. 성철 스님은 특별히 많은 사람에게 존경을 받아서 도승이라고도 불렸고, 그는 공부를 많이 한 분이어서 학승이라고도 불렸습니다. 그분이 쓴 책 중에 우리 옆에 왔던 부처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나오는 유명한 열반송이 있습니다. 이분이 세상 떠날 때 마지막으로 한 말이에요. 멋있는 표현이에요. 그대로 한번 제가 옮겨보겠습니다. 한평생 무수한 사람을 속였으니 그 죄업 하늘에 가득 차서 수미산보다 더하고, 산채로 무간지옥에 떨어져 그 한이 망갈래이니 한 덩이 붉은 해 푸른 산에 걸려있다. 멋있는 말처럼 보이죠? 높은 산을 바라보면서 그걸 다 사람들의 죄업처럼 보는 거예요. 무간지옥에 떨어진 망갈래 하니 지금 푸른 산에 걸려있는 이글이글 타는 태양과 같다는 거예요. 자연과 사람이 하나를 이루는 열반의 세계를 노래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말은 맛있는 표현이지만 얼마나 허무한 생입니까? 한평생 무수한 사람을 속였으니 그 죄업 하늘에 가득 차서 수미산보다 더하고,
산채로 무간지옥에 떨어져서 그 한이 망갈래이니 한 덩이 붉은 해 푸른 산에 걸려있다. 다시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깊이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지난 5월에 여러분 우리 온 교인들 대상으로 에덴 낙원에 대해서 말씀드려서 여러분 잘 아실 텐데요. 그건 여러분 기독교 장례 문화 하나 바꿔보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일 같았으면 하지도 않았죠, 여러분. 문화 바꾸는 일 그 목사가 뭐 하려고 해요? 목사가 할 만한 일이 못 되잖아요. 다른 사람 하면 되죠. 돈 버는 일도 아닌데요, 여러분. 목사가 할 일이 못 되잖아요, 그거. 그러나 그건 교회로 교회되게 하는 일이라는 일로 시작된 거예요. 복음으로 복음되게 하는 일. 원래 교회가 카타콤이었으니까. 그런데 4세기부터 기독교 공인은 그 출빈부터 구조적으로 여기에는 많은 지금 이 난제를 갖고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1%에서 갑자기 100%가 됐으니까 99%가 가짜로 시작된 거예요. 그 시작부터가 그랬어요. 구조적으로요. 역사적으로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는 기름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성도의 무덤은 죽은 자의 공간이 아니에요. 성도의 무덤은 산자를 위한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기도해야 돼요. 그곳에서 예배해야 돼요. 어두움의 자리가 아니에요. 빛의 자리예요. 그래서 카타콤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도의 장소가 된 거예요. 거기서 모여서 예배한 거예요.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순교자는 다른 사람 아니에요. 죽음으로 전도한 사람이에요. 한 일이 뭐가 있어요? 죽은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살아서도 전도하지만 죽어서도 전도하죠. 아니 더 많이 전도해야죠. 자녀들에게 잘 믿어라 그리고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 그 이미지를 전해줘야죠. 신앙생활 잘 못하더라도 끝은 좋아야죠.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씩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뭐 깊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간단한 일이에요. 죽을까 봐 그랬죠 여러분. 그런 그에게 하늘이 다시 열립니다. 그게 욕망을 이기는 길이 돼요. 자기 자신을 이기는 길이 돼요. 세상을 이기는 길이 돼요. 세상을 이기고 자기를 이기고 욕망을 이기는 길이 하늘이 열리는 그 길에서 다시 열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괴로움 당하고 나서 어떤 어려움을 겪고 나서 정말 내가 무엇을 잃었는가 곰곰이 한번 자문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정말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애석한 일은 고난을 거치면서 잃은 것이 재산만이 아니에요. 용기까지 잃어버렸습니다. 병든 것만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 순간 소망까지 잃어버렸어요. 때로는 믿음까지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엇인가를 잃어버릴 때가 많죠. 하지만 그것으로 인해 얻은 것이 더 클 수만 있다면 잃어버렸다는 것은 결코 슬퍼할 일이 아닙니다. 돈을 잃었지만 지혜를 얻었다면, 명예를 잃었지만 인격을 얻었다면, 목숨을 잃었지만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면, 건강을 잃었지만 그 일을 통해 잃어버렸던 진실을 찾고 겸손도 찾고 귀한 믿음도 찾을 수 있었다면 그건 참으로 귀한 기름을 준비한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일 고난을 거치면서 잃었던 것이 재산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만 용기를 잃기도 했고 건강을 잃을 때 건강만 잃은 것이 아니라 소망까지도 잃고 또 믿음까지도 잃을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주님, 무엇인가 잃어버릴 때 얻은 것이 더 클 수만 있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돈을 잃었지만 지혜를 얻었다면, 명예를 잃었지만 인격을 얻었다면, 건강을 잃었지만 잃어버렸던 진실과 겸손과 믿음을 얻었다면 그것이 참으로 귀한 기름을 준비한 것인 줄로 우리가 믿사온데, 주님 우리로 미련한 자들과 같이 모든 사람이 준비하는 그런 등만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슬기로운 자만이 준비할 수 있었던 그 기름, 생명과 같은 그 기름을 준비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